캐스팅과 정말 이 스틸 내장만 보더라도 여러분, 예, 굉장히 지금 다채롭지 않습니까?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혹군의 각 인물들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합니다. 앞서 보신 티저 예고편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배우분의 본인의 옷을 지금 딱 맞는 옷을 입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인상력을 맡은 차수환 씨 대본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? 제가 또 나오려면 같이 했지만 워낙 마녀 팬이었으니까 감독님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액션이나 스릴러 이 장르물을 찍을 때 어묵거림이 없다라는 게 이런 감독님의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아마 각각의 캐릭터들도 아주 친한, 치열하게 이런 매력들이 있어서 시청자분들 아 이걸 과연 어떻게 구현을 하실까 그게 가장 궁금해서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는 그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주저함 없는 과감함에 이끌리는 거죠. 어떤 매력이? 네, 어떤 매력이 끌렸나요? 감독님을 하면서 저도 마녀라는 작품의 팬이기도 하고 물론 세계관이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특히나 저 체육장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제가 했던 캐릭터와는 다른 느낌의 인물이어서 아, 표현을 재밌겠다라는 인물을 좀 재밌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나게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. 네. 또 김선호 씨의 다른 결의 모습을 박훈영 감독님이 끌어내셨군요. 맞습니다. 아 좋습니다. 김경호 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? 저는 뭐 감독님하고 개봉자를 했었고 감독님 워낙 영화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명이 마치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끝을 향해 달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야 그 끝까지 달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느낌이 그냥 긴장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긴장감 때문에 좀 뭐 너무 좋았어요. 시나리오 봤을 때. 그 배우분들 그 긴장감을 느꼈다면 이제 시청자들이 그 긴장감을 같이 느끼실 텐데요. 네. 예, 그 긴장감 속에 이분 첫 주연작이죠. 예, 조윤수 배우가 있습니다. 우리 박훈영 감독님의 첫 시리즈 연출작에 또 첫 주인공을 만난다. 어떠세요? 소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앞서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감독님 작품을 워낙 팬이었었는데 이렇게 작용이 연기할 수 있었던 게 지금도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설레기도 했고 또 걱정도 많이 됐었습니다.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이 자극을 또 조윤수 배우가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궁금합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한번 가볼까요? 네, 정말 상큼하죠? 네, 왼쪽 복권 누릴 거야.